불모의 땅은 그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지녔어. 다행히도 난 내 스승님과 여정을 함께했지. 우리가 함께 걸은 지 한 세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. 브루카님은 내가 아직 탈 것에 올라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말이야. 네가 진정한 호두의 일원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의 교훈을 알려주겠다. 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. 그게 바로 첫 번째 교훈이다. 루카라! 그 상대는 해즈롤! 루카님, 보세요! 저기 타우렌이 공격에 빠졌어요!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! 네놈들은 골카르의 땅에 침입했다! 신의 축복이 과자의 형상으로 전 단지 야생화의 냄새를 맡고 있었을 뿐이에요. 켄타우루스 씨, 어때요? 정말 예쁘지 않나요? 예쁜 꽃을 짓밟다니. 자연이 부른다. 이봐 켄타우루스, 내가 상대해줄 테니까 그 타우렌을 놔줘. 내 놈의 뼈로 내 발굽을 다듬고 저놈의 불로 등글개를 만들어주마. 말로 될 리가 없지.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자연이 맞설 거예요. 당신에게 평온을. 하이에나들아, 가라! 거기 타우렌! 나랑 이놈과 맞서 싸우자고! 싸우자고요? 제가요? 전 못해요. 아, 잠깐만요.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순 있어요. 정령들이 나를 이끌기를. 엄청난 강력하게 치라. 정령들이 나를 이끌기를. 서리 늑대를 위하여! 조금 긁혔을 뿐이다. 너희 모두 짓밟아 주겠다! 루카라, 내게 두 번째 교훈을 가르쳐줄 시간이구나.
두 번째 교훈은 호드를 위하여. 그쳤을 뿐이다. 싸우지도 않고 쓰러졌으니 필요한가요? 정령들이 나를 이끌기를. 내가 고도베인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? 고마워요. 저는 거프 룬토템이에요. 마침 치유사가 필요하기도 했고,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.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? 좋아요. 거프에게 모험이라니.